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 리턴 매치가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데요. 패한 팀들은 서력을 노리고 있고요. 승리한 팀들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두 팀이 물러설 수 없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접전을 펼치면서 명승부를 보여줬던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리턴 매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 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팀의 리턴 매치가 벌써 돌아왔네요. 첫 경기 때 정말 이 체육관이 아주 뜨거워졌던 3월인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여름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 장면이 선한데 벌써 지금 리턴 매치입니다. 그렇죠. 뭐 개막전에서 성균관대와 경희대가 또 매치를 벌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 명승부전답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희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서 발판이 되었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경기에 너무 아쉬웠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 경기부터 정말 열심히 뛰면서 경기를 많이 승리를 해나가면서 지난 시즌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지만 또 오늘 다시 만날 오늘 물러설 수 없는 또 성균관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균관대는 뭐 당시에 좀 부상 선수가 좀 많았습니다. 네. 뭐 양준호 선수 그리고 우병호 선수, 그 2학년인데 상당히 뭐 알토나 같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군산구 출신의 김수환 선수, 그리고 용산구 출신의 조은 선수가 있었는데 게임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멤버들이 다 나오면서 그 성균관대학교 특유의 벌떼 수비죠. 프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 강력한 수비를 좀 오늘은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상중 감독이 부상 선수가 다 복귀해서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반면에 이 경희대학교도 오늘 부상 선수 한 명이 또 복귀합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핵심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네. 박찬호 선수가 복귀를 하는데요. 성균관대전에서는 이 선수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한양대전에서 잠깐 부상을 당했었는데 계속 지금 재활을 하다가 오늘 경기 통해서 다시 복귀전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경기 성대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분 만에 다쳤다가 다시 성균관대전으로 복귀하는 박찬호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성균관대에서는 박찬호 선수를 경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게 1차전에서 28점 11리바운드를 했거든요. 뭐 성균관대 김상중 감독 말을 좀 빌리면 아, 박찬호 선수가 인생 게임이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활약이었고요. 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양대전에서 이제 발목을 다치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하면서 팀 연승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박찬호 선수를 또 잘 막아야 되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드리죠. 경희대 다시 연승을 위한 시동력 걸기. 개막전에 승리를 하면서 쭉 연승으로 이어오다가 이 브레이크 마지막에 1라운드 마지막에 고려대학교에 패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사실 뭐 박찬호 선수가 없는 성균관대는 고려대학교가 뭐 평균 시점이 19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워낙에 가는 농구라는 팀이라 사실 뭐 이기기 어렵고요.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개막전에서 좋은 느낌을 가졌던 성균관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뭐 이제 다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 상대하는 경희대 오늘 중요한 경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찬호를 찾다. 박찬호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상대 리바운드 괴물 이윤수를 또 잘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이윤수 선수도 네. 뭐 매경기 더블더블을 할 만큼 인사이드에서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경희대는 뭐 약성으로 평가됐던 높이를 또 낮출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오늘 얼만큼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 경희대학교의 뭐 명운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찬호와 이윤수의 맞대결도 상당히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균관대 정말 리벤지 매치를 완성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경기에 이 홈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 네. 끌려갔는데요. 결국 어쨌든 승부를 연장까지 가져갔습니다. 예. 하지만 또 박찬호 선수만큼 좀 실패라면 경기를 내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또 가드진의 양준호 선수가 또 합류를 하고요. 또 포드진의 우병훈 선수가 합류를 하고요. 또 1학년에 또 좋은 백업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조은호 선수와 김수환 선수가 좀 플레이 타임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 경영폭이 넓어졌습니다. 분명히 네. 성균관대가 자랑하는 프레스 디펜스와 클래식한 공격에서 장점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그 1차전 때 박준훈 선수가 35점 성균관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맞습니다. 기록해주면서 네. 이 부상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 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상 선수 복귀 그리고 박준훈 그리고 이윤수가 합쳐진다면 성균관대 오늘 준비한 대로만 간다면 뭐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저도 했고 김상준 감독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부상 선수가 다 복귀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높이와 높이에서는 분명히 또 앞설 수 있거든요. 반면에 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권혁준 그리고 이제 서유식
김동준 기존에 가드진들에 대한 우위가 분명히 있으니까 스피드와 성균관대의 어떤 클래식한 바스켓볼 그런 두 개의 약간 확실히 명암이 갈리는 키워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팀의 이번 시즌 비교 뭐 상대 맞대결을 일단 먼저 보고 얘기를 좀 해드리죠. 상대 맞대결 이번 시즌 한 번밖에 맞대결을 안 했고요. 올해 이번이 오늘이 두 번째 경기 성균관대가 졌고 경희대가 승리를 거뒀던 그렇죠. 상대 맞대결이었고 지난 시즌도 정규리그 한 번 그다음에 MBC에서 만났는데 1승 1패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대 이 두 팀은 어떤 그 시즌의 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전력상 그리고 작년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위권을 하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약간 리빌딩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가 지난 시즌부터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시즌부터 중위권의 강자로서 상당히 좀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팀이 또 사정도 좀 다르지만 하지만 이 팀 평균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뭐 리바운드, 그렇죠. 득점, 실점 모든 면에서 성균관대가 조금씩 앞서고 있지만 별 차이가 안 나고 또 그렇죠. 슈팅 성공률은 또 경희대가 더 좋고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 정도로 이제 그 객관적인 지표가 뭐 그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 팀들의 어떤 승부수는 어쨌든 집중력 그리고 턴오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이 지금 경희대학교가 4승 1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3승 2패로 5위를 달리고 있고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지금 이번 시즌도 연대 고대를 빼놓고는요. 순위가. 네, 맞습니다. 지금 네. 3위부터 한 그 8위까지는 아직까지도 다 팀 전력들이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뭐 부상들이 네. 많이 나오면서 아쉬운 팀들도 있는데 어쨌든 3위부터 8위까지 혹은 뭐 단국대학교까지는 네, 끝까지 좀 시즌이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가 좀 예상외로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뭐 명지대학교가 좋은 데는 아직 뭐 리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중위권 3위 치열한데 또 8위로 8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순위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즌 네. 막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순위로 간다고 하면 한 경기라도 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혼돈의 시대에 조금 더 승리를 거둬놓는 예. 게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희대 홈 경기 지난 성균관대 홈에서 상당히 또 홈하고들의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홈하구들이 응원도구를 준비하고 있고 응원단도 왔고 응원단 그렇죠. 마스코트까지 지금 오면서 오늘 응원전에 있어서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뭐 게임 시작은 1분 30초가 좀 안 남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골대를 다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게임 전에 선수들이 덩크슛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골대가 조금 예, 높이에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직관하신 분은 보셨겠지만 유난히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덩크슛 연습을 했고 그렇죠. 기싸움인가요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자, 오늘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양팀의 의지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경기가 일단은 늦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뭐 한 뭐 네. 1, 2분 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의 맞대결 이제 곧 펼쳐질 텐데 성균관대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즌 5위를 하면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렇죠. 더 높은 성적을 향해 가는데 자, 오늘이 그 고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네. 한번 지켜보죠. 먼저 홈팀 경희대학교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 가드 권성진, 6번 가드 최재화, 7번 가드 권혁준, 10번 포워드 박세원, 14번 센터 박찬호 선수가 오늘 명단에 먼저 올라왔고요. 김영국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뭐 가드 선수가 지금 3명이 포함이 됐잖아요. 뭐 경희대는 네. 뭐 시즌에 저 3명의 가드에 또 신입생으로 가산 안양고 출신의 김동준이라는 가드가 있는데 그 네 선수의 어떤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지금 경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저 세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또 오늘 복귀한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인사이드를 장악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찬호가 없었을 때 상당히 좀 허전했던 그렇죠. 경희대였는데 오늘 네. 그 중심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 양주루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해서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렇죠. 이재우, 이윤수, 박준은, 우병훈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병훈 선수도 먼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네. 성균관대 라인업은 뭐 1, 2, 3, 3, 5번, 네, 4번만 뺀 약간 클래식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선수의 뭐 골밑 장력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온 그 양준우 선수가 이제 청소년 대표 출신인데요. 상당히 성균관대 전력에 큰 뭐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3경기 전부터 나오면서 많은 전력의 보탬이 되주고 있습니다. 예, 점점 더 기록을 보면 몸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죠. 예. 네. 자, 양준우가 어떻게 또 팀을 잘 이끌어가고 또 득점에서 보여주느냐도 네. 예, 성균관대학교의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대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잠시 뒤에 조금 더 진행이 미뤄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어제도 이 연세대 경기에서 이 24초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늦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정보가 빠르시네요. 네. 예, 오늘은 네. 선수들이 덩크슛을 하면서 그렇죠. 네. 자, 힘자랑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코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막판 내용에서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는 어쨌든 얼류펜스, 석공이나 얼류펜스 가드 선수가 3명이 포함이 됐고 전부 다 득점이나 패스워크 그리고 또 스피드에 장점이 있는 가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공격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경희대가 원하는 성적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경희대 성균관대 라인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지션 중에 4번 포지션이 빠진 그 클래식한 라인업입니다. 예, 그리고 세트 오펜스에 분명히 강점이 있을 거고요. 뭐 미스매치를 활용을 한다거나 어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확률 높은 공격들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거기서 확률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1차전 패배를 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성균관대는 또 클래식한 라인업을 쓰긴 하지만 또 상당히 수비에서 압박하면서 그렇죠. 빨리 네. 움직이고 맞습니다. 강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수비만큼은 좀 언유절한 부분들이 있죠. 예, 아 이번에 점골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서 공이 경희대 선수에게 안겼어요. 김성진 선수 또 웃고 있죠. 뭐. 예. 아 시간이 안 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예. 시간이 안 갔어요. 예, 이번에. 흔히 얘기하는 복골목입니다. 뭐 리바운드로 잘 점골을 잘 따냈고요. 예. 이 선수가 네, 근데 권성진 선수가 좀 자리 좀 잘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계가 일단은 네. 가지 않았어요. 지금 또 점검을 좀 하고 그렇죠. 경기를 재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초반부터 양 팀의 맞대결 이 양 팀 선수들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 분위기도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조용한 긴장감으로 네. 보이죠. 조용한 긴장감. 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양팀의 맞대결인데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 조정이 다시 됐고요.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윤수가 쳐낸 공이 곧바로 그렇죠. 권성진에게 안기면서 권성진이 네. 손쉽게 득점을 그렇죠. 기록했던 그럼, 네. 경이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성경한데도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윤수가 중거리를 한번 네.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네. 경희대 짙은 자주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렇죠. 뭐 특유의 팀 컬러죠. 그렇죠. 네. 전통적인 색깔이에요. 그렇죠. 자, 권혁준 왼쪽으로 최재화. 자, 바운드 이번에는 마지막 터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권혁준이 살짝 바운드로 줘봤는데 네. 이번에는 슈팅을 좀 선택했으면 네. 어쨌든 뭐 경희대 가드님들이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네. 뭐 성균관대 선수의 높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 수비 적방으로 좀 수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심판 휘실이 울렸습니다. 자, 첫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에서 이현수 선수와 이제 접촉이 있었는데요. 최재화 선수에게 파울을 줬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졌어요. 자, 어렵게 패스를 했습니다만 아 그대로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균관대 선수들이 뭐 몰아칠 때는 무섭게 몰아치는데 또 턴오버를 할 때는 또 그것들 사도 몰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성균관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와야 좋은 결과 과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박찬호가 들어와서 공을 한번 잡았고요. 다시 왼쪽으로 중거리 점퍼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박세원의 슈팅이 그렇죠. 통하지 않았고요. 빠르게 몰고 갑니다. 외곽. 자, 다시 이윤수가 공을 잡았고요. 자, 페인트 존 이재우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초반부터 들어갔다 나온 그렇죠. 공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네. 오른쪽 던지죠. 권성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자, 이번엔 오펜스 파울이군요. 네. 양준의 오펜스 파울. 이번에 수비를 했던 권성자 최재화 선수의 뭐 수비를 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양준호 선수가 네. 몸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최재화 선수가 수비를 잘했죠. 예. 네. 어떤 양준호 선수가 돌파하려는 어떤 길목을 잘 차단을 했고요. 오펜스 파울로 좀 얻어냈습니다. 자, 성균관대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요. 경희대학교 공격 진영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박세원 오른쪽
자, 링을 바라보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박준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고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이재우. 지금 박찬호 선수는 영원 스킨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네. 네, 좀 신장 핸디캡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플레이들을 많이 경기전에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공이 없었던 곳에서 박찬호와 이윤수가 몸싸움을 펼쳤고 신기한 좀 있죠. 네. 네. 박찬호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좀 이윤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네. 네, 오늘 또 경기 내내 두 선수의 또 신경전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나이로는 이윤수 선수가 한 학년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랬죠. 자,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뺏겼고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른 드리블. 자, 경희대학교 까드신이 빠르긴 빠르네요. 그렇죠, 네. 박찬호 점프 두 점 뱅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부분은 오늘 경기 내내 경희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예. 분명히 딱 봐도 신장의 부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분명히 예, 경희대는 예, 속공 혹은 얼른 패스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박찬호의 파울이 그렇죠. 풀려줬어요. 억울해하는 박찬호인데 네, 둘이 이제 팔이 끼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끌어당겼다는 예, 심판의 판정이죠. 자, 일단은 박찬호가 파울 두 개 1쿼터 초반에 안고 시작하면서 좀 그렇죠. 부담을 가지게 됐어요. 네. 아마 앞으로 파울 관리 좀 잘하면 아, 성균관대 선수들은 그런 좀 예, 자잘한 부분에 세밀한 부분에 좀 저런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안 될 때는 네. 오늘 경기 초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턴오버가 없을 때는 많이 없는데 많을 그렇죠. 때 20개를 네, 넘겨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뭐 벤치 입장에서는 별로 탄탁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권혁균의 바스켓 끝. 권혁균 드라이빙 돌파에 이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파울. 자유투 하나까지 얻어가는 그렇죠. 권혁준. 권혁준은 뭐 용산고등학교 시절부터 상당히 저런 재간, 스피드가 바탕이 된 재간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지금도 자신의 어떤 농구 센스를 보여주는 레이업을 하나 완성을 시켰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된 권혁준인데요.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5대 0이 됐고요. 초반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성균관대는 공격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할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턴오버가 좀 없어야겠죠. 예, 네. 이재우 네, 무리였어요. 네. 들어가지 않고 네. 박찬호의 리바운드. 지금도 좀 무리한 공격이었죠. 네. 분명히 저렇게 턴오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비수는 좀 뵙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뭐 외곽쪽에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직력적인 부분, 호흡적인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세원 들어가지 않았고 툭 쳐냈는데요. 뒤에서 성균관대학교 리바운드입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죠. 권혁준의 파울. 경희대가 파울이 좀 많죠. 네. 예, 네 개째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작한 지 4분도 안 됐고요. 그렇죠. 3분 30초 정도 된 시점에 팀 반칙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자, 오병헌 선수를 교체를 해주죠. 이재우 선수가 네. 나오고요. 아, 이윤기 선수. 이윤기 선수를 네. 투입합니다. 자, 이윤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수, 이윤기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다시 이윤기 위쪽으로 연결 박준훈. 자, 경희대도 박준훈을 잘 막아야 되죠. 자, 1대1이 왔습니다. 이윤수가 외곽으로 다시 드라이빙. 자, 파고들면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마지막 터치아웃 경희대. 성균관대는 어쨌든 신장에 우위가 있긴 하지만 예. 패스 흐름이 한 바퀴 정도는 빨라야 돌파를 하든 그 공을 받은 선수가 돌파를 하든 슈팅을 할 때 찬스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패스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무리한 1대1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윤수가 받자마자 중거리 슛, 떼어볼. 샤클락이 쫓겼고, 자, 박준훈 가로채기 앞쪽으로 떨고 졌고요. 자, 수비가 더 많습니다. 양준우, 다시 이윤수, 양준우 이어봤습니다.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할 필요는 있죠. 예, 패스 템포가 좀 빨라져야 예.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네. 자, 이번에 인사이드 밀고 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두 명 더블팀 공을 뺏기고 맙니다. 자, 끝까지 해봤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경희대 공격을 선언합니다. 아쉬워하는 성균관대학교 우병훈 선수입니다. 자, 일단 초반에 지금 성균관대가 너무 안 풀려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일단 패스림이 좋지 못하고요. 선수들의 움직임도 사실 조금 무뎌진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세트 오펜스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스 흐름을 좀 빨리 살려내야 공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클래식컬한 누구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패스가 그럼요. 중요하거든요. 네, 빠른 패스는. 네. 권혁준 드라이빙. 권혁준 파고 있습니다. 권혁준 들어가지 않고 팁인 박찬호. 아, 이번에 뭐 그 돌파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죠. 예. 볼을 좀 캐치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이윤기가 던지지 못했고 인사이드 들어와서 우병헌 외곽으로 던져야죠. 이준우 들어갑니다.
양준호의 석점. 이제는 성균관대가 조금씩 예. 조금씩 예, 어떤 집중력이 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예. 양준호가 오늘 경기 상대 첫 득점을 석점으로 장식했고요. 그리고 압박 수비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 다시 경희대 공격이 선언이 됐습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계속 예, 좀 무지원 상황에서 사이드 아웃 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희대 볼이 선언이 되니까 예. 아쉽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달리기를 한번 해봤는데 무리한 패스였고요. 오. 자 박준웅과 끝까지 경쟁을 했는데요. 이 코트 바깥으로 네 나갔습니다. 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만큼 투지를 보여준 권혁준. 권혁준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를 한번 시켜봤는데 그렇죠. 네. 자 조금 아쉬웠고요. 네. 제가 보던 정도 스킬은 아니었네요. 예. 박준우 선수가 또 미리 또 눈치도 챘고. 네, 그렇죠. 자 일단 경기 이번 공격은 조금 아쉬웠고요. 승경관대 추격할 수 있는 기회. 자 안쪽 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마지막 터치 성균관대학교군요. 이윤 선수 맞고 나갔다는 그런 판정을 내려줍니다. 윤 선수는 아니라고. 지금 공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리함들이 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침착하고서 우리 팀 선수들을 좀 봐주는 플레이들이 섞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 살짝 위험했는데 재치게 공을 살려냈고요. 자 왼쪽 드라이빙. 자 골밑까지 왔습니다. 두 점. 아. 김동준. 여기 뭐 김동준 선수의 뭐 장기죠. 뭐 센스와 예.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동물적이거든요. 좋은 장면 하나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들어가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아. 석점. 박준우. 박준훈 네, 그렇죠. 네. 1차전 35점의 히어로였죠. 그렇죠. 내주긴 했지만 뭐 3점이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네, 좋은 의미의 3점슛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경희대학교 압박해봤습니다만 네. 경희대학교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성균관대표 이제 프레스가 좀 슬슬 가동이 되고 있죠. 네. 1대1 박찬호 이은수와 대결 외곽으로 내줬는데요. 자, 어렵게 받고 노르패스 받고 네. 마무리합니다. 박세원 네. 이 부분도 아, 분명히 예. 경기력이 꽤 장점입니다. 스피드와 패스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패시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임만 잘 가지고 간다면 지금 같은 좋은 장면들이 좀 자주 연출될 겁니다. 이현수의 턴오버 공격을 놓쳤고요. 수비 넘어졌습니다만 심판이 수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아, 계속 나와서 잡았죠. 예. 네. 권혁준 선수가 잘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고요. 자, 루즈볼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밖에 나가면서 공격권이 다시 성균관대학교로 네. 넘어갑니다. 네, 뭐 김성준 감독도 선수들한테 차분하게 좀 경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패스, 인사이드에서 패스 두 번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이때에서 우위도 점할 수 있습니다. 자, 박준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박찬호, 아 너무 안이하게 공을 줬는데 살려냈습니다. 권혁준 두자. 자, 이번에 박찬호 선수의 패스가 조금 그렇죠. 뭐 위험했었어요. 네. 권혁준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경희대 득점 13대 6. 오늘 경기는 어떤 팀이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 뭐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양준의 네, 어시스트. 네. 이런 부분들이죠. 분명히 예. 이제 조금만 침착하게 저기는 패스를 해준다라고 하면 황경관대가 높이는 우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장면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상당히 강한 압박. 하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 더블 클러치 그리고 마스킷 카운트! 최재화 선수가 두 점 그리고 셀타 하나도 얻어냅니다. 자, 오늘 이 비슷한 장면 두 개를 1쿼터에만 만들어내는 경희대입니다. 그렇죠. 경희대는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빠른 세 명의 가드를 통한 얼리 패스들을 효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성균관대는 뭐 지금부터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경희대의 그 재간 좋은 가드들을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최재화가 자유투 하나를 얻어냈고요.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깨끗하게 꽂아 넣으면서 16대 8, 8점 차까지 벌립니다. 자, 양준호 들어왔어요. 잘 왔는데 마지막에 밀립니다. 자,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잡을 때 마지막 바운드가 그렇죠. 라인 밖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은 선수가 커팅을 뛰고 있었거든요. 두 명의 수비가 양준 선수한테 붙었기 때문에 패스를 내주는 플레이가 이제 해주면 오픈 차스가 나는데 좀 무리하게 좀 슈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성균관대 선수들 공격에 있어서는 시야가 좀 많이 좁아 그렇죠. 보입니다. 그 세밀한 부분에서 좀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런 부분도 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간고사 브레이크가 좀 길었기 때문에요.
자, 박준호는 해석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이어받았고 드리블로 젖히면서 볼을 직접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실수가 나오는군요. 역습으로 나갑니다. 네, 좀 길었죠. 네. 자, 박준호는 1대1 점프 2점 성공합니다. 앞에 최재발을 이겨내고 박준호의 2점이 남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침착하게 했기 때문에 될 거죠. 예, 아, 여기서도 바스켓 카운트. 네. 자, 이번에는 성균관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턴오버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이면 성균관대가 이런 프레스를 통해서 스틸을 만들어내고요. 바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뭐 성균관대 입장에서 정말 좋은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농구의 특징이 그렇죠. 김상중 감독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좀 전에 뭐 얘기를 해봤지만 아 프레스를 안 쓰실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라고 이제 시원하게 대답을 예. 해주는 예. 성균관대 있고 프레스는 또 빼먹을 수 없는 또 키워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백회를 준비하는 김상중 감독이 남자팀 사령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생각하면 선수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그 뭐 삼성 시절, 중앙대 시절, 중앙대 삼성 뭐 성균관대까지 감독을 하고 계신데 그 세 팀을 겪으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빠른 프레스에 의한 빠른 공격들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이상백회 대표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확실하게 또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석점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 박찬호가 잡아줬습니다만 자 마지막 수비 맞고 성균관대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1분 49초 남은 1쿼터 김동준 오른쪽 자 김동준이 다시 이어받았고요. 다시 외곽 두 명의 수비 한 명 젖히면서 권혁준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내줬고요. 다시 이어받는 최재화 다시 안죠. 박찬호 중거리 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과정 자 권혁준 뒤로 연결해줍니다. 다시 외곽 자 리바운드를 계속 지금 경희대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석점 이번에 에어볼 네. 이용기가 한번 네. 용기 있게 던져봤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안 됐던 양준우 이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좋으면서 뭐 높이 열세를 예, 했고요. 리바운드 잡으면서 네. 득점에 아주 열을 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희대학교의 2번 이용기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투 6개치 파울이네요. 네. 자 경희대는 이미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쿼터에만 지금 6개째 파울을 범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팀 반칙 3개 아직까지 팀 반칙엔 여유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예, 계속해서 프리가드 시스템 유지했고요. 잠시 예, 이용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예, 높이를 보강을 했었는데요. 다시 예, 선수 교체를 통해서 3가드 시스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6대 14 어느새 지금 그렇죠. 한점차까지 예. 쫓아옵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예. 예, 높이를 맞춰봤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예. 다시 그렇기 때문에 예. 박찬호 선수한테 수익을 좀 주고요. 예, 그리고 예, 다시 세 명의 가지고 투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색깔로 예, 경기를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혹시 몇 경기를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자, 16대 8에서 지금 16대 15 한 네. 점까지 추격당하는 네. 경기대. 자, 이게 또 성균관대학교가 상당히 프레스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한 4분 정도 남게 남을 때부터는 잘 됐거든요. 자, 이번에도 네. 수비 성공합니다. 빠르게 성균관대학교 몰고 들어가는데요. 자 수비를 뚫어내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바스켓 끝을 노려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던 조은 후. 하지만 자유 투 개. 네, 1학년 선수고요. 뭐 용산고 출신인데. 예. 네. 뭐 그 자신의 포지션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번 입학하고 나서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계속 나오지 못했었죠. 예. 김성준 감독이 뭐 지금 조은 선수나 또 군산고 출신의 김수환 선수한테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부상을 입으면서 동결령 기간에 부상을 입으면서. 못했었는데 뭐 최근에 좀 나오면서 좀 많은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16대 16 동점. 자 이게 또 순식간에 동점이 되네요. 그렇죠. 예. 대표 게임이다 보다 보니까 분위기를 한번 타면 상당히 또 급하게 또 뭐 한 5분까지는 성균관대가 이렇게까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됐거든요. 네. 네. 경희대가 갑자기 공격에서 안 보였어요. 그렇죠. 네. 자 다시 경희대 공격인데요. 박준훈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박준훈의 파울. 그렇죠. 이제 네 번째 파울이죠. 다음 네. 파울부터 팀 파울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사이드라인 계속되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16-16 동점을 허용한 경희대학교 초반에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은 당하지 않은 상황. 외곽 오픈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 석점 슛 도망가는 석점을 만들어내는 권성진입니다. 패스가 너무 유기적이었고요. 또 권성진 선수의 블락을 피하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조은우가 왼쪽 그리고 박진우는 석점 노려봤습니다만 쏘지 못했고 자 이번에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1쿼터 종료 시간을 보고 던졌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경희대가 예, 자신의 페이스로 지금 경기를 뭐 3점 차밖에 나지 않았지만 경희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농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3점 차 리드를 잡았고요. 반면에 성균관대는 예, 5분까지 좀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면서 3점 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2쿼터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 또 기대가 될 텐데요. 두 팀의 맞대결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s. 네, 다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2018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쿼터 초반에는 싱겁게 경희대가 좀 나가나 싶었는데 성균관대학교가 마지막에 추격을 하면서 지금 접전인 상황, 석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부상 선수들이 초반은 좀 안 좋았는데 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한 6분 정도까지는 경희대가 뭐 스피드 네, 그리고 어떤 가드들의 제가 좀 가드들의 능력을 앞세워서 확실히 리드를 잡았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성균관대가 예, 앞서는 부진을 좀 털어내고 자신들의 어떤 프레스 그리고 높이를 이용한 득점들이 나오면서 예, 지금 경기를 접전 양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그렇게 뜨거운 상황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1쿼터입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은 경희대학교가 11개, 성균관대학교가 8개를 기록했던 1쿼터였고 턴오버가 조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경희대도 7개나 범했네요. 네. 네. 턴오버 수가 많죠? 성균관대도 5개 턴오버. 그렇죠. 자, 휴식기를 마치고 두 팀으로서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서서히 몸이 좀 풀려갈 것 같습니다. 네.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2쿼터는 네. 예, 턴오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2쿼터 다시 한번 두 팀의 불꽃튀는 맞대결을 기대해보시죠. 성균관대학교 공격으로 2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넘어졌어요. 네. 자, 조은우 선수가 이 최재호 선수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지금도 계속 1대1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희대 가드진들의 어떤 스피드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1대1 어떤 능력보다는 좀 패스 게임을 좀 더 예, 공격에 섞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다시 상대 공격 이어집니다. 이윤수. 자, 인사이드 박준우 쪽으로 졌습니다만 사인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 미스. 네, 이거는 뭐 최저 선수의 매치라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 과정은 좋았는데요. 패스가 좀 높으면서 턴오버가 네.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지 못했군요, 패스가. 다시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풀코트 프레싱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하프코트 넘어오는 권혁준. 자, 권혁준 한 명 전치고 왼쪽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썸. 자, 박찬호가 본인이 건져내는군요. 이윤수 선수를 뒤에서 얻어냈네요. 예. 일단 한 3cm 정도 이윤수가 좀 더 큰데요. 자, 외곽 다시 한번 열립니다. 박세범 들어갑니다. 석점. 지금 뭐 현재 어떤 차이점은 경희대 패스웍이 성균관대의 패스웍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6점 차 리드를 막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또 실수예요. 이윤수 턴오버 공격권을 경희대학교에 그대로 내주고 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성균관대의 공격에는 분명히 패스가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선수들의 움직임도 안 좋은 부분이 뭐
부분 보이긴 하는데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전철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돼야 되는 경희대학교 입장인데요. 자, 오른쪽 하고 들면서 다시 외곽 패스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살려 있고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는군요. 박세범 연속성 2점으로 인정이 됐나요? 2점입니다. 자, 이번에 거의 라인을 밟고 던졌다는 판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희대는 상당히 공격을 침착하게 패스를 위주로 공격을 침착하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지금 경희대학교 6번 최재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그렇죠. 세 번째 파울입니다. 자, 세 번째 파울 경희대학교 최재화 잠시 빼주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오늘 게임 전에 뭐 김상진 감독이 어떤 신경의 의미가 있는 만큼 미스매치를 제가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그 김상진 감독이 말했던 것만큼의 미스매치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호가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희대학교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공격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권혁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가드가 좋은 경희대학교인데요. 외곽 열렸어요. 석점! 이번엔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곧바로 해결하지 못했고요. 박찬호 리바운드. 아, 박찬호가 상당히 상대 압박을 이겨내면서 그렇죠. 패스를 해냅니다. 이번 리바운드 타이밍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걷어내고 있고요. 예. 네. 자, 일단 박찬호가 완벽하게 돌아온 경희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샤클락 쫓겨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준. 성균대학교 수비가 통했고 박준은 잡았다가 놓치는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경희대학교가 트랜지션이 좋죠. 선수들이 예. 스피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이재호 석점! 아, 예. 꽂힙니다. 자, 흐름을 좀 한번 바꿀 수 있는 또 3점 슛이 터졌습니다. 예. 자, 경희대 상당히 빠르네요. 박찬호까지. 하지만 박찬호가 놓쳤고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박준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역습으로 네. 득점하는 성균관대학교 네. 다시 석점 차를 만듭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가 예, 지금은 가장 나쁘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좀 트랜지션에 잠깐 문제를 보였거든요. 네. 자, 경희대학교 트랜지션도 상당히 빠른데 성균관대학교도 그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지금 득점이 석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턴오버군요. 그렇죠. 예, 패스가 좀 높았죠 또. 네. 자, 공격권이 다시 성균관대학교로 넘어갑니다. 24대 21 석점차. 다시 추격 시작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 코트 초반에 조금 좀 점수를 내줬는데요. 다시 그렇죠. 또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계속해서 좀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연수 중거리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앞선 상황에서 에어볼이 한 차례 있었는데 슈팅이 예, 좋았습니다. 네. 다시 권혁준의 드리블로 넘어왔고요. 박세원. 박세원 일대 권혁준에게 권혁준 외곽 이번엔 김동준 석점 에어볼. 자, 성균관대학교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조금 더 많은 느낌. 그렇죠? 네. 자, 가운데 양준우 링 안쪽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경희대학교. 지금 잠깐의 속공 과정이었지만 상당히 침착함이 좋았거든요. 네.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경희대학교 석점 권성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권혁준. 네, 오늘 리바운드가 또 경기적으로 잘 튀네요. 네. 네. 자, 분명히 높이는 성균관대가 더 좋은데 리바운드를 경희대가 더 많이 잡는 느낌입니다. 자, 인사이드 비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현수가 리바운드 따내면서 성균관대가 다시 공격으로 나갑니다. 난전 흐름이죠 지금. 네. 예. 그 속에 경기 성균관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자, 밀고 들어왔던 예. 조은우 두 점. 역전까지 됐죠 지금. 예, 역전이 됐습니다. 예. 24대 25. 예. 오늘 경기 첫 역전입니다. 예. 경희대학교가 역전을 내줬고. 자, 그리고 안쪽 다시 외곽 권혁준 석점 던집니다. 자, 이번엔 들어가지 예. 않네요. 경희대가 빠른 건 좋은데 그 빠른 거 안에 조급함이 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포함이 되면 어쨌든 뭐 슈팅에 있어서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으로 작용이 되면서 예. 역전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상대가 쫓아오고 난 뒤부터 경기대가 더 좀 그렇죠. 슈팅이 예. 있어서 급한 모습. 네, 어쨌든 뭐 신장에 대한 핸디캡이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예. 뭐 선수도 능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다들. 그런데 쫓아온다고 해도 계속 자신들이 했던 빠른 속에 차분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했고요. 또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우 선수의 트래블링이 나왔고 그렇죠.
무리한 장면이었죠. 네. 네. 경희대학교 벤치에서 작지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역전을 허용한 경희대학교인데 도망갈 수 있을 때 좀 도망가지 못했던 장면들이 좀 나왔고 성균관대는 또 그걸 압박하면서 또 풀어내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 초반 분명히 3쿼터, 아 2쿼터 초반에는 아 경희대가 자신들의 또 장점인 스피드와 침착함을 앞세워서 네.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요. 예, 그 한 번에 또 그 기회에서 성균관대가 3점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예, 그 좋은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또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최준영 선수죠. 네, SK. 네, 이번에 최준영 선수. 12년 만에 서울 SK를 또 우승으로 이끈 또, 네. 또 최준영 선수. 근데 연세대를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또 그냥 예, 좀 심심했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관람까지 네. 와서 또 후배들을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SK 나이츠가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거뒀었잖아요. 그렇죠. 12년 만에 네. 우승을 했고요. 네. 그것도 거의 역전 우승 거의 리버스 그렇죠. 두 게임을 치고 뭐 네 게임을 네. 내려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또 여러모로 아마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우승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K가 또 상당히 또 이 팀의 홍보 마케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빛을 또 보는 그런 맞습니다. 장면이었고 네, 뭐. 그 주역이 또 최준영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스포테인먼트라는 또 캐치프레이즈를 또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우승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 스포테인먼트에 대해서 효과를 봤을 것으로 좀 네,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수는 또 그런 팀을 또 좋아하는 성향의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어떤 뭐 문경 감독이나 전철 감독, 아 코치 같은 경우에 좀 또 자율적인 부분 그리고 선수들 개인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내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그런 지도처럼 갖고 있는 팀이 우승을 했다는 게 또 농구 쪽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작전 시간을 끝내고 두 팀이 돌아왔습니다. 한 점차 역전을 허용한 경희대학교 이번 공격에서 뭔가 다시 풀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권성진. 다시 한번 권혁준. 자, 상대의 강한 수비 다시 왼쪽 샤클라고 쳐넘겨놓고 슛 던졌습니다만 블록 걸렸고 이것을 다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어떤 공격을 조립해가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정혁성의 슈팅기가 좀 길었거든요. 예. 결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안쪽 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 카운트 네. 이윤수 두 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지금처럼 공격에 침착함이 좀 부여가 된다고 하면 예. 성균관대가 어쨌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성균관대학교가 수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착하고 빠른데 공격에 있어서는 좀 차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1쿼터 초반에 네. 그게 좀 안 됐었는데요. 그렇죠. 1쿼터 초반에도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서 자꾸 턴오버를 범했는데 그 3점슛이 터졌었죠? 아까 2점 그렇죠. 선수였던가요? 예. 그 선수 3점슛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공격에서 어떤 차분함이 포함되면서 분위기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얻어낸 이윤수 까지 성공합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 자, 오히려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넉점을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5 세컨드 바이레이션인가요? 그렇죠. 자, 지금 경희대학교 이용기 선수가 패스를 못 해줬어요. 그렇죠. 예. 성균관대에서 학교 때 불렀거든요, 지금. 아, 24대 28 지금 성균관대 흐름이 네. 좋은데 성균관대 네.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뭐 제 생각 같으면 아마도 뭐 수비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계획적으로 네. 뭐 보시다시피 지금 5초 바이레이션도 하나 얻어냈고요. 수비 쪽에서는 분명히 좋은 느낌을 가져갔는데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이제 공격에서 앞선 상황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좀 더 해주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성균관대학교만의 그 수비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박찬희 선수도 또. 박찬희 선수는 뭐 경희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또 후배들을 또 응원을 하러 네. 예, 방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찬희 선수도 상당히 또 대표팀에 있어서나 그렇죠. 예, 좋은 역할을 팀에서도 해주고 예, 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네, 뭐 전자랜드가 올해 4강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많이 좀 해줬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자신이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찬희 선수는 농구 팬뿐 아니라 이 일반 농구를 모르시는 팬들도 박찬희 선수를 많이 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인스타그램에 이 박찬희 선수 아들이 상당히 귀엽게. 아, 네. 네. 아, 네. 아, 저도 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스타 스타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 농구를 전혀 모르는데도 박찬희 선수를 알아서 그렇죠. 엄청 귀엽죠. 예. 네. 제가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 선수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그렇죠. 오늘 네, 지금 이제 네. KB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뭐 단체 훈련을 할 수 없거든요. 네. 휴 기간이다 보니까 또 자신이랑 목요를 또 많이 찾아서 응원을 해주고 또 후배들 경기도 보면서
또 힐링을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김상준 감독이 작전 시간을 썼는데 바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아마 공격에서 지원을 했을 거거든요. 예. 아쉽게 결과는 좀 실수가 되고 말았죠. 권혁준 다시 왼쪽으로 샤클라고 초사초 최재화 들어오다 놓쳤는데요. 자, 심판 콜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콜이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예. 지금이 이제 여기서 뭐 경인이가 턴오버를 하고 성균관대가 만약 공격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샤클락도 네. 지금 2초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 네. 흥분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찬호를 사용했습니다만 자, 네, 이윤수가 블록슛을 했죠. 네, 이윤수의 블록슛 샤클락 네. 바리에이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성균관대 이 쿼터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렇죠. 수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비가 네. 되고 또 수비가 되다 보니까 공격에서 침착함이 또 가미가 되면서 네, 확실히 성균관대가 좀 흐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김상준 감독 공격에서 좀 더 많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끝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빙 돌파 양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돌파 과정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네.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자, 경희대학교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아, 여기서 또 끊깁니다. 이용기의 패스미스. 자, 빠르게 나가는 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이재우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양준호 이재우 홍균호 예. 청소년 대표를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 기능이 좀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권성진 석점. 아, 이 부분은 또 경희대가 해내야 되는 공격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상대가 압박할 때 빠르게 넘어오면 또 공간이 그렇죠. 비게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경희대는 뭐 신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특히이기 때문에 빠른 공격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수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경희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길게 최재 잡았고 뒤로 연결. 아. 하지만 이용기에 또다시 캐치미스. 하지만 권혁준 석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꽂아놓는 경희대학교 30대 30 동점을 만듭니다. 참이 농구가 신기한 게 네. 아, 이 석점 슛이 상당히 위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선수가 보이지 않는데 선수 한 명이 좀 나가 최재하 네. 선수가 예, 좀 나가 있었네요. 네. 최재하 선수가 이 조금 공이 앞에 길었는데 그걸 그렇죠. 뒤로 내주면서 예, 공을 살려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석점이 성공이 됐었는데 그렇죠. 석점 때문에 저희가 최재하 선수를 잃어버렸어요. 저희도 맞습니다. 네. 잊었어요. 저희도 네, 순간적으로 지금 선수 몇 명이 세봤죠. 네, 어디 갔나 싶었는데 네, 그렇죠. 조금 전에 기억을 저희도 다시 한번 네. 소환을 했습니다. 이현수 자, 동점을 허용한 성균관대학교 박준호 다시 이현수 지금도 패스 흐름이 예, 이현수 높이 네. 하지만 박찬호의 네. 기가 막힌 블록슛. 어쨌든 저 패스를 하면 수비하는 어떤 빠른 발을 좀 해칠 예, 수 예. 있거든요. 그리고 박찬호 마무리 네. 자, 이윤수와 박찬호의 대결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모두 다 박찬호가 승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한 3분 안쪽에서는 성균관대는 또 패스 흐름이 늦어지고 또 지금 보셨다시피 네. 공격에서 무리한 공격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또 경희대는 자신들이 공격에서 해야 되는 뭐 속공이나 얼리 패스가 잘 되면서 또 결국에 30대 30 동점을 또 만들어 역전이었죠. 32대 30으로 역전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흐름을 예. 패턴을 똑같이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맞습니다. 예. 경기에 대한 뭐 기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 예. 그 리듬이 서로 엇갈리면서 지금 그렇죠. 동점이 됐다가 또 역전이 됐다가 아. 자, 중거리 슛 두 점 박준우 예.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또 성균관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레인지가 훨씬 넓거든요. 예. 네, 신장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백투패스 상황이 되더라도 좀 차분하게 한 박자 바른 패스를 통해서 하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때마다 지금 턴오버가 된다거나 슛미스가 나오거든요. 무량 공격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코어 32대 30인데 그렇죠. 이 스코어는 상당히 팽팽한데 이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의 긴장감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팀모드 좀, 예, 좀 턴오버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 멋진 패스가 나왔고 네. 박세원이 차분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그렇죠. 34대 32. 네, 반면에 경희대는 조금 말했지만 세트 패스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자신들이 해야 되는 또 얼류 패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예. 또 경기 흐름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위험했어요. 경희대학교 계속 수비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공격 이어집니다. 샷클락 7초, 6초. 자,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환 선수가 들어와서 슈팅을 계속 던지는데 그렇죠.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작년 군산고등학교가 상당히 뭐 준우승도 많이 했는데요. 우승도 한번 한 차례 하고요. 네. 그때 지금 연대 이정현 선수나 뭐 고려대학교의 신민혁 선수와 함께 네.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포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렸어요. 권혁준, 조준 했고 꽂혔습니다. 세계째죠. 그리고 이대로 자 6.9초가 남았군요. 그렇죠. 자 권혁준의 석점. 권혁준이 이번 코트에만 지금 3점 슛이 예, 첫점 슛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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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정도는 제가 기억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3점 같은 두 점이 있었어요. 네. 권혁준 네. 선수가 지금 계속 어떤 경희대학교 공격을 지금 라전사원에서 조율을 해가면서 그 어려패스죠.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뭐 3점까지 포함시켜주면서 경기 분위기를 또 1순간에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7대 32. 오히려 이제는 전세가 또 역전이 됐고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가 잘할 때는 경희대학교가 못했고. 그렇죠. 근데 그 패턴이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재밌으려면 이제 양 팀 모두 좀 같이 공격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가면서 네. 이렇게 좀 맞받아치면 좀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가 예. 두 번의 흐름을 가져왔었고요. 또 성균관대가 한 번의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예, 좀 공격에 대한 흐름이 엇박자가 나면서 어쨌든 뭐 경희대학교가 지금 5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코어만 보면 지금 상당히 업체력 뒤치력 재미있습니다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이 2주 조금 넘는 길게는 또 3주 가까이 휴식을 수상해서 그렇죠. 네, 네. 감각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뒤틀렸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또 경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2, 3주 또 쉬잖아요. 그렇죠. 이상백배 네.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해버리면 선수들로서도 리듬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시간이 되면. 자 양준호 혼자 저돌적 돌파 그리고 이현수 마무리 이번에 득점 인정이 됐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카운트 같은데요. 뭐 한번 본부석에서 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와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본부석과 확인을 합니다. 네, 카운트 됐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마지막에 두 점을 넣으면서 네. 37대 34 석점 차 결국은 점수 차가 똑같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경희대학교가 두 번에 뭐 20분 동안 전반전 20분 동안 두 번 정도의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3점 차 리드를 만들었고요. 반면 네. 성균관대는 조금 경기력 혹은 조직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3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3쿼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양상이 또 필요할 거고 양팀 네. 승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플레이들이 필요합니다. 후반전에서 그 모습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선승관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부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코스트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네, 다시 경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37대 34 석점차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 팀 오늘 아쉬웠던 그런 경기들을 계속 펼쳐주고 있지만, 자, 그렇지만 또 라이벌전답게 또 모든 기록에서 두 팀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팀답게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흐름조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3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양 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또 이 홈이다 보니까 이제 홈 경기에 대한 경쟁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홈 경기 올 때마다 응원단들의 활약이 지금 눈부시고 특히 오늘은 맞습니다. 또 경희대학교 걸그룹이 왔나요? 네. 네. 학생 걸그룹이죠. 네. 네. 자, 상당히 또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네. 오신 관중들을 위해서 경희대학교 또 많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깜찍하네요. 네. 네. 요즘 학생들은 정말 네.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예, 예전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그렇죠. 이제는 춤까지 다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익숙한 얼굴도 오늘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또 그 KCC 이현민 선수하고요. 또 경기 네. SK 또 우승의 또 주역이죠. 뭐 SK는 주역이 많은데 네. 네, 김민수 선수가 또 경희 두 선수 모두 또 경희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네. 자, 또 경기장 찾아와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희대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많이 하나요? 아, 성균관대 선수들도 그런 것도 그렇고요. 있겠죠. 네. 네. 또 선배들이 많이 찾아서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게임 끝나면 또 한마디 듣거든요. 때문에 결국은 예.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마 뭐 힘도 많이 될 겁니다. 또 예. 프로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언젠가는 또 이제 프로에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에 있는 선배들이 찾아서 응원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자, 오늘 경기 외에도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이곳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수관인데 이 체육관도 올해 새로 지어서 개장을 했어요. 개관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뭐 현대식 뭐 흔히 말하는 좀 진부한 표현인데 현대식 시설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네, 상당히 뭐 깨끗하고요, 깔끔하고요. 네, 또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희대학교가 성적이 좋은 이유가 또 네, 그렇죠. 또 때 맞춰서 또 이렇게 좋네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대학농구 출범하고 초반에 상당히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LG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정기 선수나 작년 시즌 MVP죠. 두경민 선수나 네. 그리고 또 뭐 KCC는 김민구 선수가 있을 때는 뭐 우승도 많이 차지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좀 부진했거든요. 예, 하지만 또 2년에 또 그 세월이 지나서 올해는 또 현재까지 4승 1패를 거두면서 또 명예회복의 한 해로 지금 삼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기록 전반전만 저희가 살짝 말로 좀 말씀드리고 후반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득점 석점 차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가 오히려 더 많네요. 그렇죠. 22개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15개 네. 자, 생각보다 리바운드에서 성균관대가 우위일 것 같았는데 그렇죠. 계속 네.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높이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하게 예. 경희대학교가 무려 리바운드 7개나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면요. 어쨌든 그 작은 선수들이지만 네,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파악을 했고요. 또 박찬호 선수가 또 좋은 또 리바운드 센스를 보여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희대학교가 좀 앞서가는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리바운드 수사를 더 많이 잡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센터의 대결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리바운드가 8개인데 이윤수 선수는 5개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도 1, 2쿼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들, 이 기록들이 후반전에 또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쉬었다가 후반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후반전으로 다시 두 팀의 맞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레 대한민국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이제 팀들이 한 번씩 각조해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다 만나봤고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있는데요. 자, 두 팀은 1라운드 때는 90대 83 경희대학교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적진에서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그 리벤지 매치를 다시마고 온 성균관대인데 일단은 지금 석점 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팀 뭐 점수는 석점 차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흐름을 똑같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도 똑같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도 똑같이 지금. 그렇죠. 네. 참 뭐라 설명할 네. 수 없는 그런 묘한 평행 이론 같은 그런 게 맞습니다. 느껴지는 네. 그런 오늘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경기를 일반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예. 누가 봐도 아 성균관대가 좀 낫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예. 경희대학교 어떤 그 스피드 그리고 박찬호의 어떤 센스와 높이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는 경희대가 3점을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뭐, 물론 잘했지만 네. 그 게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성준 감독이 그 적장인 김성준 감독이 예. 박찬호가 인생 게임을 했고 그리고 또 뭐 경희대 김영국 감독도 역시도 밸런스가 참 좋아졌다. 뭐 네. 몇 가지 아직 수정할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박찬호가 작년에 비해서 성장한 것은 맞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남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생 경기를 했다는 게 득점 뭐 리바운드 숫자도 많이 했지만 게임 전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까지 다 보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좀 침착함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뭐 앞선 상황에서도 뭐 유현 선수 상대로 뭐 득점을 많이 못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분명히 좀 우위를 가져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오늘은 또 좋게 지금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윤수 선수도 3학년이군요. 두 선수가 그렇죠. 네. 3학년 동기 높이에서 이 리바운드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대학리그 정상급 센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둘 다. 네, 선수가 네. 뭐 지금 상당히 인사이드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네. 네. 경희대학교는 특히 뭐 신장이 좀 열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자, 3쿼터부터는 양 팀 또 다른 움직임들이 필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한 명 젖혀 놓고 쏘았습니다. 짧아요. 툭 쳤는데 이게 경희대학교에게 안겼고요. 최재화, 아, 네. 최재화 백패스, 박찬호 점퍼. 아, 하지만 자유투 두 개. 튼 경희대학교가 지금 세 명의 가드들이 뭐 스피드도 좋고요, 센스도 네. 있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공격에서는 유기적인 모습들로 많이 나오고 있죠. 성균관대 9번 이재우 선수의 파울을 지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박찬호 선수가 놀랐죠. 패스가 지금 예. 네. 마운드 패스가 백패스로 왔는데 상당히 놀라면서 예, 파울을 얻어냈지만 예,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하는 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조금만 덜 놀랐으면 바스켓 카운트였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유투 하나 성공, 두 번째 자유투 백보드를 맞춰서 득점 성공합니다. 박찬호 자유투 두 개 네. 모두 다 성공.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시작하는 흐름에서는 경희대학교가 뭔가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요.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성균관대로 넘어왔다가 다시 뭐 경희대로 넘어가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양진호 네. 뒤쪽으로 연결해졌고 네. 자, 이윤수와 박찬호 1대1 두 명이 도와줬고요. 이재우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네. 싸움 툭 치면서 자, 마지막 터치는 경희대학교 그렇죠. 권성진 네, 선수 맞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균관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3쿼터 들어와서 경희대학교가 자유투 두 개로 먼저 득점을 네. 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첫 공격인데요. 네. 성균관대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결과를 좋게 가져가려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좀 뻑뻑하다고 하죠. 패스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유기적이지 못하거든요. 예. 네. 그런 흐름들과 지금 지금과 같은 좀 무리한 어떤 공격 장면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쿼터를 시작하거나 새로 경기가 될 때마다 좀 그런 장면들이 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 2, 3쿼터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뭐 김상준 감독도 좀 걱정스러워 할 거고요. 계속 주문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의 14번 박찬호 선수에게 오펜스 파울을 지적을 네. 했습니다. 김영국 감독은 아, 좀 아쉬운 콜 아니냐라고 또 지적을 좀 해주고 예. 있죠. 게임 반칙 3개 박찬호 공격권 네. 다시 성균관대로 넘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석점! 네. 아, 두 점이군요. 네. 박준호 두 점. 네. 어쨌든 뭐 길게 예. 득점을 했죠. 예. 박준호의 두 점이 나오면서 성균관대학교 자, 일단은 1, 2쿼터와 다르게 일단은 득점을 냈습니다. 네, 그렇죠. 경희대 네. 패스미스. 네. 자, 경희대학교가 또 턴오버가 나오고 있죠. 예. 두 팀 오늘 턴오버가 지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1, 2쿼터 네. 9개, 8개씩 기록을 했고 그렇죠. 그래도 1쿼터보다는 뭐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12개 아래 이하 정도가 좋다라고 봤을 때 좀 터널 박자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한 경기에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윤수가 높이를 이용한 두 점을 만들어 냈고요. 네. 곧바로 압박 수비 펼치고 있는 자, 성균관 대학교 수비 성공합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터널 박이 이어지고 있죠, 경희대는. 예. 네. 자, 이번에 10번 박세훈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 봤습니다만 그렇죠. 공이 네. 좀 더 길었습니다. 12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턴오버의 뭐 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공격적으로 뭐 게임을 운영하다가 나오는 턴오버는 상관없지만 어떤 패스 과정에서 선수들이 호흡이 안 맞는다든가 아로바운드 할 때 턴오버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리블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그런 악성 턴오버들이 몇 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경계가 조금은 이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석점 짧았고 리바운드 박지훈은 잡았습니다. 박지훈은 직접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파울. 그렇죠. 자, 이번에 경희대학교 파울인데요. 박찬호 그렇죠. 선수인가요? 예. 자, 박찬호 선수면 4개예요. 박찬호군요. 아, 그렇네요. 네. 박찬호 개인 반칙 4개,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자, 경희대 벤치는 조금 예, 예.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생각할 여가 네. 좀 생겼습니다. 네. 자, 박찬호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부상으로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득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을 상당히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그 이전 세 경기에서 경기다가 박찬호 씨 게임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오늘 이윤수도 있고요. 또 성균관대가 높이가 좀 있는 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높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좀 박찬호 선수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파울 관리를 계속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일단 자유투 1구 실패하는 박준훈입니다. 네. 39대 38 시작하면서 경희대가 조금 앞서 나가나 싶었는데 아, 자유투 두 개 모두 나 놓치네요, 박준훈. 그렇죠. 박준훈이 그렇게 자유투가 나쁜 선수는 아닌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서 네. 35점을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네.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 자유투 두 개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상대 강화수비 뚫어내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파울입니다. 네, 이윤기 선수죠. 이윤기 선수의 파울. 네. 박찬호가 파울을 당했습니다. 자, 성대 입장에서는 자유투 두 개를 성공했으면 역전이었고 하나만 그렇죠. 성공했었어도 네. 동점이었는데 네. 그런 앞서, 흐름을 가지고 가지 네,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는 어떤 빠름은 좋은데 거기에 조급함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예, 지금 1점차 접전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준엽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권혁준이 완벽하게 빼줬는데요. 그리고 권혁준 파울까지 심판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권혁준의 세 번째 파울. 자, 권혁준 선수도 파울이 3개입니다. 네. 경희대도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고 네. 성균관대학교에 네. 공격을 내주고 말았고요. 경희대학교는 어쨌든 수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예. 파울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뭐 매치가 되거든요. 자, 이제 와다시 이윤수에게 이윤수가 뺏깁니다. 아, 네. 자, 이윤수와 네. 지금 이정엽이죠. 이준엽 네. 선수요. 이준엽이죠, 이준엽. 네. 1학년. 그렇죠. 자, 상당히 의미 있게 뺐습니다. 네. 1학년다운 패기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네. 이윤수도 살짝 놀라는 모습. 그렇죠. 자, 이재호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경희대 선수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공단했습니다. 최지아 드리블, 최지아 빠르게 몰고 왔다가 뒤로 연결. 자, 쉽게 던지지 못했던 권혁준, 오른쪽 다시 최재화. 네. 경희대는 지금 아, 실수예요. 또다시 실수. 그리고 네. 멋진 비하인드 백패스가 나왔고 찬스볼. 역전. 두 점. 네. 역전 성공합니다. 자, 석점 타임을 부릅니다. 39대 40. 네. 자, 양준우의 두 점이 나왔습니다. 경희대가 할 수 있는 농구가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잘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어떤 상대의 그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매치를 만들어내고 뭐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부분들을 보였는데 이제 그 빠르기에 자꾸 조급함이 포함이 되면서 턴오버가 발생이 됐고요. 반면에 성균관대는 그 경희대 턴오버를 잘 이용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바꿨고요.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39대 40 다시 역전이 됐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이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자, 초반에 이 3쿼터 시작할 때 이 성균관대 공격이 조금 어수선했을 때 느낌은 1, 2쿼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는데 네. 곧바로 경희대가 지금 맞습니다. 네. 좀 더 빠른 시간에 처지면서 그렇죠. 네. 네, 성균관대학교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차가 조금 한 5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점수차를 벌리기 위해서 예, 그 빠름의 조급함을 섞어봤는데 턴오버로 연결이 됐죠. 몇 번에 예, 네. 실수를 통해서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떤 전술적인 지침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응원단도 화이팅을 외쳐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좀 경희대 입장에서도 느낌이 좀 애매해요. 역전에 그렇죠. 역전을 거듭하면 네. 보통 경기장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뭔가 지금 보는 팬들도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턴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자, 하지만 그걸 좀 더 줄여 나가면서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가다듬어지겠죠. 그렇죠. 네. 또 자, 서재원 네. 왔어요. 이준혁 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프레스를 사용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아, 이번에 두 점 성공하는. 아, 예. 자, 이번에 10번 박세원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 선수가 또 득점에서 좀 잘 가담을 좀 해주고 있죠. 예. 예. 자, 오늘 뭐 10점을 넘겼습니다. 오늘 그렇죠, 네. 경기. 자, 이윤수 놓쳤는데요. 심판 피슬. 자, 여기서 경희대 선수 파울을 지적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파울 콜이 조금 늦었죠. 예. 네. 최재화 선수의 파울인데 최재화도 지금 파울 4개가 됐습니다. 게임 마칭 4개가 됐습니다. 경희대가 신장이 좀 적다 보니까 예. 예, 적다 보니까 이제 예, 좀 수비를 좀 프레스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파울 숫자가 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마치게 걸리게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이윤수 안쪽 네. 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싸움. 오우. 자, 두 선수가 아, 상당히 네. 지금 누적을 상황이 됐죠. 격렬하게 네. 엉켰었는데. 네. 서로가 지금 억울하다고 그렇죠. 심판 한 명씩 잡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경희대 공격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압박하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권혁진은 공을 끌고 넘어왔고 권혁진 드리블 하고 들면서 점퍼 두 점 들어갑니다. 권혁진 두 점. 43대 40. 비교적 쉽게 득점을 만들어낸 경희대학교. 자, 안쪽 박준은 손수비 걸립니다. 하지만 루즈볼 따내면서 그렇죠. 다시 공격 이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양 팀이 집중하고 상당히 지금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박준은 점퍼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피하면서 공격 네.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네. 오랜만에 빠른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권성진 오른쪽. 자, 파고들면서 권혁준. 자, 뭔가 과정이 많은데요. 아, 패스가 좋죠. 네, 자, 안쪽 이번에 끊깁니다. 아, 네. 그렇죠. 서로가 지금 상대를 막고 나가게 그렇죠. 하려고 플레이를 네, 했었는데요. 네, 마지막 패스는 예. 예. 네. 자, 이윤수가 마무리를 해는, 그렇죠. 해냅니다. 사이드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이드 들어가면서 턴오버가 됐고요. 그거를 바로 예, 성균관대가 역공으로 전개를 해서 이윤수가 또 보기 힘든 또 포스코 레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뭐 이윤수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야구에서 이대호 선수가 도루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어, 비유가 적절하신데요. 네. 자.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렇죠. 자, 네. 네. 근데 또 이윤수 선수가 그렇게 달려주면서 이런 득점을 해주면 본인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탁한 장면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 예. 그러면 이제 스틸을 당하는 장면이 많고요. 만약에 뺏기게 되면 그 선수단에는 데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아, 작년의 장면은 아니죠. 지금 워낙에 난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누군가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난전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도 직접 선택을 했는데 예.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득점이 됐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할 수 없죠. 예. 야구에서도 이대호 선수가 돌아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두 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격 다시 넘어왔고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한 점 더 추격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원, 박준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금 백보드를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자, 권혁균은 왼쪽으로 내줬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심판 미슬. 네, 박준원 선수 파울이죠. 네. 박준원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네. 세 번째 반칙 박준원. 43대 42. 경희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네. 박세원. 오늘 경기는 지금까지는 좀 턴오버로 인해서 예. 분위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또 오늘 경기의 승부수는 턴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나 지금 아 박찬호 최재 선수의 파울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계속 턴오버를 좀 어떻게 좀 줄여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시켰습니다. 박세원. 자, 그러면서 45대 42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서로 아마 저희도 어수선한데 뛰는 선수들도 똑같이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대학교가 이제 수비를 또 3위 적방으로 수용을 했고요. 아. 자, 수비 성공합니다. 경기대학교 빠른 속공. 자, 올려맞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권혁준. 하지만 본인 직접 네. 공을 다시 가지고 네. 나오는군요. 권성진 석점 아.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석점을 꽂아놓는 경희대학교. 그렇죠. 뭐 경희대는 어떤 공격 공개의 미션 중에 하나가 예. 예, 빠른 패스를 통한 공간 창출인데요. 그런 부분이 잘 되면 확실하게 예, 지금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수를 추가해가고 있습니다. 권성진의 석점 슛이 4개째인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석점을 지금 꽂아놔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점수 6점 차. 살짝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요. 자, 이윤수가 한번 1대1을 시도해봤었는데 네. 아쉬워합니다. 네, 파울을 얻어냈죠. 네. 네. 양팀 모두 이제 팀 반칙에 걸리게 된 상황. 그리고 이준협 선수가 개인 반칙 두 번째 파울. 네. 자, 지금 이준협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대신해서 인사이드 좀 지켜주고 있는데 네. 뭐 수비는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네. 나가 있어도 경희대가 계속 리드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현수 자유투 1구 성공. 자,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지금 박찬호, 상대 에이스 박찬호를 벤치로 내보내놓고요. 지금 파울 트러블 네,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지금 점수 차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역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균관대가 지금 오늘 뭐 경기 감각 때문인지 계속해서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엄청 심, 특히 공격력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양팀 모두가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성균관대가 좀 더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경기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복들 때문에 아직은 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번에 어렵게 리바운드를 따내는 우병훈 선수입니다. 우병훈 선수가 처음에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이번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균관대는 가동 인원이 적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 선수들이 시원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자, 멀리서 던졌는데요. 짧아요. 리바운드 좋은후. 좋은후 올라갑니다. 2점. 아, 네. 지금 억지로 올라갔는데 1학년도 그렇죠, 지금. 패기로 네. 정리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억지로 어거지로 넣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그런 양팀의 오늘 공격이 그렇죠, 네. 많아요. 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를 계속 좋지 못하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들이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보다는 속공과 어려운 패스 상황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계속 좀 무리하게 득점이 좀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베이스를 파고들면서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24초 예. 바이레이션이죠. 24초 바이레이션이 됐습니다. 네. 48대 46에서 경희대학교가 도망가지 못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수비 하나 해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3쿼터 2분 5초 정도 남아있고요. 두 점 차입니다. 아, 이번에 놓쳤는데요. 심판 판정은 네. 성균관대 예, 수비가 쳐냈다는 판정입니다. 계속되는 성균관대 공격. 베이스라인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이윤수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준협 뒤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우병훈 하지만 셔플럭 이준협이 막아냈고 빠른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올려받고 김동준 들어가지 않고 본인 직접 잡았고 권성진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네, 오늘 지금 네 다섯 개째죠? 예, 다섯 개째예요. 상당히 오늘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가 많이 흔들립니다. 자, 작동 타임을 한 번쯤 예. 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지나갑니다. 53대 46. 네. 석점슛 하나 그리고 턴오버에 의한 네. 속공으로 한 대 얻어맞았던 성균관대입니다. 경희대께서 예, 지금 3위 지역방어 형태의 지금 수비를 쓰고 있는데 예. 저럴 때는 하이포스트로 좀 이용을 해주면 좀 더 패스 흐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유현 선수를 로우 포스트 공격을 시도하면서 조금 아직은 또 계속 공격 흐름이 폭폭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3대 46. 자, 반칙이 나왔었군요. 경희대학교 15번 이준엽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고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자유투를 못 넣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예. 또 지금 자유투가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경희대가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오는 입장이거든요. 상대는 이런 자유투 같은 것 좀 넣어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53대 47. 넘어져요. 더블팀. 자, 하지만 빠르게 드리블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준엽
이윤수가 버티고 있고 뒤쪽으로 연결하지만 패스 미스. 네. 성균관대학교도 달립니다. 오른쪽 내줬고 원핸드 레이어. 이번엔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예. 잘 득점을 해줬네요. 양준호의 네. 2점. 이번엔 자세가 조금 그렇죠. 네. 예. 레이업도 아니고 플로터도 아니고 넘어지면서 예. 올려놨다고 네, 밖에 그렇죠. 표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티빈. 네. 이영기의 오늘 첫 득점. 네. 경희대학교 분위기 좀 많이 가져왔죠. 예, 네. 55대 49. 자, 오늘 양팀 통틀어서 공격이 가장 좋은 흐름.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경희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저흐름에 지금 예, 저흐름에 예, 공격 넘겨주면 예. 넘겨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윤수가 1학년 이준엽에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렇죠.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올려놨습니다. 두 점 바스켓 카운트. 결국에는 예, 넘어지네요. 13번 네. 이윤기 선수가. 네. 결국에는 두 점과 함께 자유투 하나까지 얻어냅니다. 좀 아쉽지만 지금 성균관대가 계속 공격을 좀 억지로 해나간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예. 없거든요. 네, 물론 경희대 수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예, 좀 어쨌든 선수들의 움직임은 패스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5대 51 럭점 차. 자, 이렇게 조금 양 팀 모두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또 승리를 가져가야 되고 승부는 결정이 나거든요. 예. 이런 경기에서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양 팀 모두에게 필요한데요.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이용기. 네. 자, 곧바로 빠른 그렇죠. 수비로 전환을 네. 해봤습니다만 원샷.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원샷 플레이를 하겠죠. 네. 자, 이제 7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권혁준 여기서 수비 파울. 팀 반칙에 걸려 있는 아. 성균관대입니다. 네, 이번 파울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예. 11번 이윤수의 파울인데 그렇죠. 이윤수가 오늘 첫 번째 반칙인가요? 네. 파울이 성균관대 선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보통 이윤수가 파울이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파울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선수들의 어떤 수비가 사실 6쿼터까지 뭐 5개밖에 범하지 않았거든요. 예. 6쿼터에도 지금 5개, 10개째 범하고 있는데요. 뭐 파울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조금 뭐 수비에 대한 그 열정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권혁준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아우, 들어갈 뻔했어요. 자,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네. 좀 조준을 했었습니다. 네. 좀 뭐 이 3쿼터에는 후반에는 경희대학교가 개인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간 듯 했지만 뭐 예. 점수차는 5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가 경기를 예, 좀 경기 흐름을 내주는 가운데서도 계속 잘 풀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경희대학교도 뭐 빠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빠른 공격을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했지만 뭐 5점밖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승부는 4쿼터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쿼터의 확실한 승부 기대해보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펼쳐지고 있는 수원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선승관입니다. 자, 두 팀의 3쿼터까지 56대 51, 5점 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경기가 사실 어떤 분이 분석이 힘들 정도로 어수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예. 점수가 아주 적게 났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예. 하지만 경기 내용은 그 경희대학교의 어떤 그 조직력 그리고 어떤 스피드가 조금 더 도드라지면서 지금 경희대가 예, 5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분석이 좀 힘들 정도로 두 팀 좀 어수선한 분위기. 저는 또 지금 끝나고 인터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압박감이 지금 더합니다. 네. 자, 두 팀이 4쿼터에는 또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그렇죠. 한번 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프로 선수들이 다 모여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턴오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뭐 김도수 오리온 이제 이번에 코치가 됐죠. 예, 김도수 예. 선수였던 김도수 코치가 또 오늘 김도수 코치 역시 경희대 출신입니다. 예, 그 때문에 또 오늘 또 아마도 오늘은 뭐 오비 회식을 또 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이런 분위기라면 경희대학교 오늘 지면은 좀
밥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산만한 분위기는 역시 뭐 이유가 턴오버였었네요. 뭐 네. 3쿼터까지 경희대학교가 턴오버 6개를 범했고요. 그리고 네. 성균관대도 11개를 범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산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산만해요. 또 뺏기고 그렇죠. 또 네.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트랜지션이 빠르지만 턴오버에 한 트랜지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파울 두, 자유투 두 개 얻어냅니다. 자, 판정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네. 모습인데요. 네, 이번엔 이제 파울에 대한 부분을 네, 얘기하는 네. 것 같죠. 자, 경희대학교 7번 권혁준 선수가 파울인데 네. 파울이 네 번째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주전으로 경기를 해줘야 되는 최재화, 권혁준, 박찬호까지 네 명이 네. 세 명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파울 관리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된 경희대학교의 또 현실입니다. 9분 34초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 네. 네. 자, 지금 뭐 이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경희대 벤치에서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자, 설명도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심판은 슛 동작의 파울이라는 판정이었고 자유투 두 개를 조은우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네. 조은우 선수가 오늘 예, 게임에서 활력소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죠. 예. 네. 뭐 3쿼터까지 5점 14분 15분을 뛰면서 5점 3리바운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뭐 두 개를 던져서 두 개 다 또 슈팅을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또 자유투도 역시 네, 처음으로 얻어서 두 번째군요. 얻어서 지금 4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을 했던 조은후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김인국 감독 계속해서 지금 그 조금 전 장면에 대해서 그렇죠. 항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떤 예. 이윤수 선수가 골밑에 성균관대 이윤수 선수가 골밑에 위치를 했었고요. 그 레이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택이 우리 편 선수가 아니라 예, 그 선수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대 선수끼리 이루어졌다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리플레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뭐 예. 벌어진 일을 확인 못했는데 항의 내용이 좀 들리거든요.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예, 우리 팀이 파울하지 않았다. 지금 서로 부딪혔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시점이고 경희대학교가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의 네.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고 점수도 지금 석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그렇죠. 네. 김영국 감독이 좀처럼 길게 항의하는 감독은 그렇죠. 아닌데요. 네. 최근에 뭐 농구 감독들이 뭐 항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항의라는 게 이게 또 너무 길면은 지루하지만 또 없으면 네, 그렇죠. 섭섭할 것 네. 같아요. 뭐 농구는 어쨌든 그 컨택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고 뭐. 네. 미스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뭐 적당한 항의는 상당히 또 뭐 게임의 양념 같은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대신 말씀하신 대로 길면 안 되겠죠. 예, 네. 일단은 김영국 감독 자켓을 벗었습니다. 네. 팔이 상당히 길죠, 김영국 감독. 예. 56대 53. 아, 지금 네. 테크니컬 파울인가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아마도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 뭐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예. 자유투 네 한 개 공격권이죠. 자유투 네. 하나 이윤수 네. 공격권이 주어질 것 같, 성공했고요. 공격권 이렇게 되면 56대 54. 네. 자, 경희대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3쿼터 시작하자마자 지금 경희대 입장에서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이 흔들림, 혼란을 어떻게든 지금 수습해야 돼요. 이제는 네. 시간이 4쿼터밖에 없잖아요. 네, 연장하지 않는 네, 한. 네. 성균관대는 반대로 쫓아가야 되고 분위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윤수 네. 리바운드. 자, 한번 자 바운드를 했었는데. 아, 이정엽 선수 아마 파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죠? 네. 자, 이번에 이정엽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준협 선수의 파울입니다. 아, 이준협이죠, 네. 예. 이준협 선수의 파울. 자, 양팀 선수 교체가 상당히 많은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성균관대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네. 성균관대는 동점 내지 역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네. 외곽에서 이윤기 드리블, 이윤기 올려놨습니다. 동점! 동점입니다. 56대 56. 네, 경희대는 뭐 이제 최자랑 가드가 빠져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박찬호도 빠져있거든요. 성균관대는 지금 타이밍에 예, 경기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혁준의 드리블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재호가 뒤에서 네. 툭 치면서 공격권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 흐름이 성균관대학교로 다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자, 경희대학교 집중해야 되고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팀. 아, 그렇죠. 멀리 반대로 공사라 있고요. 외곽.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외곽으로. 샤클락 4초 패스였죠? 던집니다. 네. 석점 짧아요. 네. 이윤수의 리바운드. 이윤수가 직접 가는데요. 점프 두 점. 자, 이번에 심판 판정은 수비 파울인가요?
아 이번에는 예. 네, 경희대학교의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한 것 같은데요. 이정표 선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콜사인과 지금 모든 네. 장면들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일단은 이윤수 선수가 1대1 상황이었고 이준엽 선수와 부딪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오펜스 파울과 디펜스 파울을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예. 지금 네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거든요. 자 이윤수에게 다시 자유투 하나가 주어졌고요. 네. 이준엽 선수가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당한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두 개 연속으로 지금 경기대가 나오고 있고 네,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일단은 경희대 김영국 감독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네. 자 지금 일단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에 지금 네. 4쿼터 들어와서 이 두 번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 그렇죠. 김영국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네. 생각하는 상황들이 지금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크닉 파울이 두 개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중요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김영국 감독도 지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예. 자유투가 얻어지는 상황을 보느라고 이제 벤치 쪽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예. 테크니컬 이준혁 선수에서 뭐 좀 안 좋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벤치 테크니컬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예, 예.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 난해하네요. 예, 예, 저희가 뭐 지금 순간적인 장면 농구가 그렇죠. 또 워낙 빠르고 순간적으로 예. 여러 곳에 일어나는데 리플레이까지 예. 없으면 그렇죠. 내가 그렇게 다 설명드리지 못하면 저희도 지금 답답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왜 테크니컬 파울이 벌어졌는지 저희도 조금 예, 예. 예 조금 예. 어쨌든 벤치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죠. 네. 일단 심판 콜은 네. 테크니컬 파울이 맞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성균관 대학교가 어느새 역전해요. 지금 56대 59가 됐고. 그렇죠. 네. 그 어떤 예. 경희대학교가 예.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성균관 대학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자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 7번 조은우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했고 공격권이 그렇죠. 네. 지금 다시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자 경희대 입장에서는 좀 너무 네, 많이 안 좋았던 그렇죠. 흐름이 안 좋았던 네. 그런 수비였어요. 정리를 좀 해야죠. 예, 지금 예. 이런 흐름으로 가면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예. 자 경희대학교 박찬호 투입을 했습니다. 박찬호를. 예. 네. 하지만 또 이번엔 오펜스 파울이 나왔어요. 아 어디서 나왔죠? 제가 못 지금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아, 다시 네. 한번 박세원 그렇죠. 선수에게 파울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어떤 아, 박재원 선수죠. 네. 그렇다고 하면 공과 상관없는 윗사이드 쪽에서 예 몸싸움 예 몸싸움에 예. 컨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중 못하는 상황이 예, 될 수 있어요. 상태죠. 예. 자 최재화가 들어와서 공을 다시 한번 가로챕니다. 그렇죠. 예. 경희대학교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4-8에 원래는 박찬호와 최재화를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박세원 대우죠. 자 일단은 경희대학교 이렇게 득점을 해줘야 조금 분위기가 수습이 네,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오늘 어쨌든 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뭐 패스에서 위기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경희대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 가운데 돌파하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네. 리바운드 자리에 경희대 선수들만 보였습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 성균관대는 턴오버를 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예. 경기고 경희대의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또 자기 것으로 좀 만들지 못했네요. 또. 자 이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 경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자 김동준 돌파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제일 작은 김동준이 두 점 그리고 자유투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대 역전 60대 59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네. 내가 저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성격이 정말 뭐 좋은 의미로 좀 급진적이에요. 예. 아, 이 어수선한 상황을 또 1학년 선수인 또 김동준 선수가 예. 뚫어내고 또 레이업을 성공시켰고요.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급진적이란 말은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시원하다는 얘기죠. 발랄하다 그리고 예.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적극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급진적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센 그렇죠. 좀 센 표현이죠. 네. 아무튼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네,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가 많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수렴해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좋은 또 예, 좀 어려운 흐름에 예, 레이업을 성공시키고 예,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경기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이윤수의 두 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패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61대 61 다시 동점. 네. 자 조금씩 4쿼터 초반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 수습되는 상황이고요. 네.
양팀 모두 다시 한번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 그런 순간입니다. 61대 61 동점. 사실 지금 뭐 경인의 입장에서는 박찬호나 최재현 선수가 뭐 벤치에 생각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지금 투입이 된 거거든요. 예. 자, 이연수 블러셔. 자, 이번에도 김동준이 네. 들어왔는데 그쵸, 네. 점프해서 보니까 이 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높은 벽이 있었죠. 네. 거의 30cm 넘게 차이가 그렇죠. 나기 네.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네. 돌파의 과정까지 상당히 뭐 칭찬해 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61대 61. 네. 자, 1, 2, 3쿼터와 다른 그런 동점 상황. 이번에 박준훈의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 맞는데요. 사실 네. 네. 파울이 맞는데 좀 어려운 장면으로 지금 박세훈 선수가 슈팅을 떴거든요. 네. 꼭 네,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좋았을 뻔 했는데 성균관대 입장에서 아쉬운 파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준훈도 파울 트러블, 파울 4개입니다. 그렇죠? 네. 박준훈은 1차전 두 팀의 맞대결입에서 지금 점수가 많이,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날은 뭐 박준훈 선수 2대 게임이었죠. 네. 네. 35점. 그렇죠. 네. 네. 던지는 족족 들어갔거든요. 예, 정말 인생 게임을 했었습니다. 석점슛도 6개나 성공시켰던 박준훈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박준훈이 1쿼터에 하나밖에 석점이 그렇죠. 없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박세현. 박세현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다시 경기대가 두 점 앞서갑니다. 자, 이제는 아침에도 예. 분명히 또 오늘 턴오버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뭐 짧게는 뭐 한두 번 찾아 뭐 짧은까지 포함하면 한두 번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호 석점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 미슬인데요. 자, 이 박찬호 선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누구 파울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심판 콜은 10번. 네. 박세원 선수 파울을 주셨죠. 했죠. 박세원 선수도 지금 파울 4개예요. 네. 자, 파울 4개가 지금 네. 4명입니다. 그렇죠. 경희대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가 네. 오늘 스타팅 나온 선수 4명이 지금 파울 트러블에 그렇죠. 다 걸려 있어요. 5명 중에 4명. 네. 권성진 선수를 빼고는 예. 네. 권성진 선수도 4개인가요? 권혁준, 네, 최재화, 그렇죠. 박세원, 박찬호까지. 그렇죠. 자, 이연수 자유투 놓칩니다. 네. 남은 시간이 6분 19초. 예, 상당히 뭐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경희대는 정말 이제 그 파울 관리가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그에 반해서 성균관대는 이 4명의 선수 좀 빨리 하나씩 퇴장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벤치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재화 블록슛 하지만 아, 그것을 뚫고 득점이 네. 만들어집니다. 네, 반면에 성균관대는 지금 자유투를 15개 쳐서 8개밖에 성공이 안 됐거든요. 예. 네. 조금 전에도 두 개 네. 실패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왔고 권성진. 올라가야죠. 권성진 그렇죠. 올라갑니다. 2점. 어려운 상황 두 점 더 네. 만들어내면서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또 턴오버죠. 네. 예, 턴오버예요. 또 두 개 턴오버가 성균관대 그 경희대학교의 장점이 빠르기로 연결이 되면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네, 경희대학교는 정말 그 아까 테크니컬 파울 두 개를 먹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예. 예, 그 선수 교체를 통해서 한번 잘 수습을 했고요. 또 자신들 장긴 스피드를 통해서 득점을 연결을 하면서 6점 차 리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5분 53초 남아 있고요. 6점 차 리드 경희대. 그리고 또 흐름이 경희대가 좋은 게 뭐 1, 2, 3쿼터 때 그 공격 좋은 흐름 가져갔을 때랑 4쿼터의 이 느낌은 그렇죠. 또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경희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속공, 얼리오펜스 그리고 세트오펜스에서 많은 공격법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희대학교는 예, 속공과 얼리오펜스가 잘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도드라질 때마다 이제 그 도망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오늘은 경희대가 아직까지는 좀 예, 리드를 6점차 리드를 이어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경희대 입장에선 초반에 4쿼터 초반에 있었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잘 수습하고 리드를 가져가고 그렇죠. 있고 네. 성균관은 좀 그걸 이용하지 못했던 게 좀 네,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그 자유투에 대한 부분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는 어쨌든 턴오버가 큰 화두 예.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선 상황에서 보셨다시피 패스가 두 번이 미스가 되면서 또 공격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끝까지 어쨌든 성균관대는 네,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7대 61 4쿼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양팀이고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두 팀이 와 있습니다. 4쿼터 들어와서 경희대학교가 6점 차 리드를 다시 만들었고 성균관대학교는 쫓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공을 굴리면서 공격 진영으로 네. 넘어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양준호. 스크린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렇죠. 자, 와이드 예. 오픈 석점 꽂힙니다. 그렇죠. 예. 이런 간단간단한 2대1 게임이 예. 뭐 맨투맨 디펜스 게임도 정말 최적이거든요. 지금 뭐 자, 빠른 공격 가스켓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이현수 선수가 파울이 몇 예. 개죠?
이윤수 선수가 지금 이제 세 개째, 두 개째네요. 네, 네 이윤수 선수는 여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도 김동준 선수가 상당히 또 잘 그렇죠. 들어갔고 들어갈 뻔했어요. 뭐 센스 넘치는 네. 또 김동준의 또 어떤 농구 센스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전에 성균관대학교 박준훈의 석점이 터지면서 그렇죠. 예. 순식간에 다시 석점이 됐고요. 그 지금같이 뭐 2대 게임을 시작을 해서요. 뭐 픽앤팝이든 픽앤롤이든 예, 외곽이든 인사이든 그 공간을 만들 수는 아주 간단한 공격법이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완성시키기까지는 쉽진 않지만 지금 상당히 좋은 예, 그 2대 게임이 나왔고요. 그 부분은 성균관대가 지금 좀 처졌던 분위기를 예,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자유투를 얻어낸 김동준 1구 성공시켰고요. 양팀 팀 파울에 다 걸려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합니다. 자, 성인에는 지금 10개째를 던져서 9개를 성공을 했고요. 성공한데는 예. 15개 중에 지금 8개 성공을 했거든요. 자, 네, 자유투가 또 한 네. 점차 승부 때는 그렇죠.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엄청 크게 다가오죠. 예. 네. 다시 다섯 점 차. 그렇죠. 외곽. 자, 이번에 수비 파울입니다. 네, 권성진의 파울이죠. 자, 네. 권성진은 파울이 좀 여유가 있나요? 권성진은 그렇죠. 첫 번째 네. 파울이군요. 네. 네. 권성진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네. 권성진 빼고 지금 뛰고 있는 김동준도 제외하고요. 그렇죠. 주전급 선수들은 일단은 네 명이 지금 파울 트럽에 걸려 있습니다. 네. 예, 성균관대학교가 오늘 경기에서 이 네 파울 4개 있는 경희대 선수 한 명도 퇴장을 못 시킨다면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많은 파울을 얻어내면서 좀 자유투를 계속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자유투에 대한 확률을 또 높여야만 경희대는 성균관대는 원하는 결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호 사유트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네. 벤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이렇게 되면 16개, 8개거든요. 예. 50%라고 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그렇죠. 자, 네.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네. 자, 또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요. 네. 길게 던져줬고 박세원 잡았습니다. 지켜내고 있는 박세원. 다시 뒤로 연결 최재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 외곽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윤수 리바운드. 네. 성균관대학교가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번에 셋 오펜스 상황을 만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양준우 들어와서 자유투 라인에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직접 잡았고 네. 다시 던졌고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네. 아쉬운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경희대학교 그 기회를 찬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 의미가 아주 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점수를 또 7자로 바뀐 점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최재화가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이 공을 툭 쳐봤는데 성균관대 선수들에게 안겼습니다. 네. 성균관대도 아직까지는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보다 빨리 공격을 할 이유도 없고요. 자 이번에 박준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혼전인데요. 박찬호가 지켜냅니다. 오! 자 이번에는 박찬호와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 30번 김수환 선수가 이 박찬호 선수에게 맞았는데요. 네, 김수환 선수의 파울이 되겠죠? 네. 자 일단은 김수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투 두 개가 박찬호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네. 69대 65 넉 점차. 자 자유투가 오늘 잘 들어가고 있는 경희대인데 일단은 여기서 또 박찬호가 자유투를 다 넣어준다면 조금 더 경희대는 승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경희대학교 네. 박찬호. 자 경희대는 지금 자유투가 계속 좋았거든요. 예. 박찬호도 오늘 네. 두 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박찬호 성공합니다. 뭐 자유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자유투 박찬호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찬호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말 멘탈이 잘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 멘탈이란 말씀은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렇죠. 자유투를 성공해 예, 뭐 나가는 모습이요. 보셔도 표정을 보셔도 그렇고 뭐 림을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침착하기 때문에 그 스킬들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자, 71대 65 6점 차가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안쪽 바운드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김동준 2점! 발빠른 김동준 다시 한번 2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네. 더벌립니다. 8점 차죠, 이렇게 되면. 네. 자 드라이빙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윤수 두 점. 네.
자, 일단은 이윤수가 두 점을 보태주면서 성균관대학교 끝까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승부처는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두 번의 득점을 만들면서 경희대가 도망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승부처 아니기 때문에 성균관대도 그렇게 침착하게 경기를 좀 운영할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여섯 점 차입니다. 네. 박찬호. 박찬호가 3점슛 라인 밖까지 나와 있고요. 최재화 들어오면서 올려놨는데요.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최재화 두 점. 75대 67. 예, 성균관대 선수들이 살짝 집중력에 좀 문제를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반면에 경희대 선수들은 예, 그 난전 상황이 지나면서 확실히 집중력을 올라섰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경희대 선수들이 선수를 놓쳤어요. 그렇죠. 안쪽에 이재우 선수 혼자 있었고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75대 69, 여섯 점 차. 최재화. 자, 경희대는 반칙 4개 있는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5반칙이 없는 경희대학교. 뭐 오히려 지금 4반칙을 하고 있는 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자, 권혁준 안쪽에 잘 줬는데요. 아, 3세컨이죠. 3세컨 바이레이션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공격에 대한 시스템이 좋았는데 아, 네, 김영감 감독도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정말 네.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렇죠. 예. 이 페인트존에서 지금 3초 이상 머물러 있었어요. 패스 타이밍 좋았고요. 돌파에 대한 타이밍 상당히 좋았거든요. 마지막 퍼즐이 안 맞으면서 추가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75대 69, 6점 차. 이현수 반대편. 자, 안쪽 들어옵니다. 더블 클러치 2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서 2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네. 성균관대학교 이현수가 2점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몇 점 차? 2분. 경기 양상이 정말 1차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균관대는 그날은 박준현 선수가 터지면서 계속 결국엔 경기 연장으로 갔거든요. 예. 오늘도 분명히 아까 8점 차가 날 때 떨어질 수 있었지만 또 중력을 끌어올리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동준 2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자, 하지만 지켜내는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다시 가로채기! 성균관대학교 집중력이 아쉽고 권! 아, 자, 이번에 네. 들어가지 않네요. 아, 또 잡았습니다. 네. 권성진의 2점이 이번에 들어간 줄 알고 저는 네. 고개를 떨궜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고 리번을 잡아냅니다. 네. 1분 25초. 권혁준 이번에 박준훈의 파울이에요. 잘 치죠. 네. 자, 이번에 박준훈이 5반칙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박준훈 5반칙 파울아웃입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파울아웃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김상진 감독은 예, 파울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박준호 선수도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지금 그렇죠. 코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75대 71 넉점 차. 오히려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가 4명이나 있었던 경기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고 한 명밖에 없었던 성균관대학교는 그 한 명 박준호 선수가 지금 5반칙 퇴장을 당하고 네. 말았습니다. 이런 게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는데요. 예. 이제 양준호 이제 양준호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대하고 이제 스피드에 대한 매치업을 좀 맞춰가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자유투 놓치네요. 여기서 네. 권혁준이 자유투를 놓칩니다. 그렇죠. 자기도 웃고 있죠. 네. 1분 23초. 넉점. 충분히 또 가능한 점수를 계속 만들어주고 그렇죠, 있어요. 네. 득점을 못하면서.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자유투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또 어쩌면 승부처인 순간에 또 자유투 두 개가 또 들어가지 않았네요. 또. 네. 자, 성균관대학교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득점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 잡아서 올라가야죠.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좋은 후. 두 점 차 75대 73. 남은 시간 1분 4초. 네. 연장전의 향기가 또 스멀스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네. 자, 네, 이제 뭐 이제 끝까지 왔고요. 정말 턴오버 집중력 이 두 가지가 승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골 싸움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안쪽 선수들이 넘어졌고 혼전. 자, 이 상황에서 공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아, 경희대 공격이죠? 경희대 공격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 뭐 넘어져서 오랫동안 양준우 선수가 공을 이재우 선수가 그렇죠. 공을 지키고 있었는데 네. 네. 결국은 네. 경희대 공격이 선언이 됩니다. 75대 73. 자, 두 점 차 42.3초. 그렇죠. 어찌 됐건 어수선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지금까지 승부처가 예. 두 점 차가 계속 왔어요, 경기가.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에 지금 네. 손을 땀이 지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성균관대가 한 차례 역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과연 남은 42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대 벤치에서는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심판들이 가서 설명을 네. 하고 있는데 공격권에 공격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수긍을 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네. 경희대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자 경희대는 정말 42.3초 한 골이면 정말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데요. 네. 자 성대는 수비가 필요하고 경희대 한 득점 한 골이 필요합니다. 네. 두 점 혹은 석점이 필요한 경희대학교. 네. 여기서 한 골을 성공시키면 어쩌면 쐐기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중요한 공격입니다. 자 권혁준 파고들면서 왼쪽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뺏기지 않았어요. 뺏기지 않았어요. 네. 권성진. 잡고 있는 네, 경희대학교 파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베이스라인 자 이번에 이윤수 뒤쪽 연결 자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네, 않았고 그대로 인플레이 자 또 뺏깁니다. 이번에 파울을 하지 않았고 자 경희대학교에게 유리한 됩니다. 상황 네. 이제 3초만 되죠, 네. 3초만 버티면 됩니다. 돌려야죠. 자 파울 작전 김수환이 파울을 김동준에게 했습니다만 시간 1.5초 그리고 경희대학교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물리적으로 네. 1.5초 권혁준 선수가 일찌감치 예. 파울 트러블에 걸렸는데 그 모든 시간을 뚫어내고 남은 1.5초 전에 결정적인 스틸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 오늘 4쿼터에서 초반에는 경희대 벤치가 상당히 많이 화가 났고 그렇죠. 지금은 또 성균관대 벤치가 상당히 지금 불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예, 완벽한 스틸이었거든요. 예. 네. 자,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셨던 턴오버, 집중력 그 싸움에서 지금 그렇죠. 승부가 거의 네. 결정이 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자 김동준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 김동준 선수가 자유투를 하나만 성공시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 자유투 김동준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도 1.5초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한 건 경희대에게 아주 아주 맞습니다. 아주 유리한데요. 네. 네. 확률로 따지면 5%였는데 안 되죠. 두 번째 성공합니다. 1.5초 남겨놓고 석점차 작전시간 요청하는 그렇죠. 네. 성균관대 김상중 감독입니다. 자 어쨌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적투템을 하게 되면 센터라인에서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3점 슛을 충분히 한 번은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네. 충분하다고 그러면 오반가요? 어쨌든 한 번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자 지금 김상중 감독은 네, 어쩔 수 없게 상당히 지금 많이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스틸에 대한 항의를 좀 하고 있죠. 예,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그 네. 지금 상황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또 그렇습니다. 해드릴 수 없는 것도 네. 좀 답답하긴 하지만요. 상당히 격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네. 자 일단은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24초 턴오버가 아니라면 예. 좀 저희도 급박하다 보니까 좀 장면이 회상이 안 되는데 예. 24초 턴오버가 아니라고 하면 예, 스틸 과정에서는 예, 권혁준 선수의 스틸이 맞는 걸로 당신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그 장면이죠. 24초 턴오버가 울린 다음에 그렇죠. 네, 바로 네. 인플레이를 시켰는데 네, 네,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바로 스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장면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부분보다 1.5초가 남아있고 3점 차니까 한 번에 3점을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작전이나 패턴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5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경희대는 매경기 접전이네요. 네. 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얘기를 하면은 네. 첫 번째 경기 성균관대 경기 연장전 네, 승리 그렇죠. 한양대한테는 12점 좀 비교적 좀 넉넉하게 네,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 당국대를 맞아서 또 연장전 승리 그렇죠. 조선대학교의 경기 좀 쉽게 좀 가지 않나 네. 싶었는데 버저비트가 그렇죠. 나오면서 승리를 네. 했어요. 고려대 경기는 졌고 네. 오늘 경기 또 네. 연장 갑니다. 네. 승리하는 경기는 무조건 연장을 가네요. 네. 연장 내지 네, 네. 접전을 가네요. 네. 버저비터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버저비터도 연장이죠. 뭐. 네. 네. 참 올해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렇죠. 운도 좋고 그렇죠. 뭔가 승리의 기운이 네, 맞습니다. 네. 승리의 기운도 있고 조직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지금 신장의 박찬호를 빼고는 스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금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경기 접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불렀을 때 그 시간은 거의 다 그렇죠.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항의 시간이 좀 포함이 됐었는지 어쨌든 예. 예. 자 어쨌든 홍명관대도 아직까지 뭐 물론 확률은 적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 예. 3점 벌 던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서 예. 공격을 집중력 있게 임하는 게 지금의 남은 1.5초 동안의 과제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석점 바뀐 답이 없고요. 그렇죠. 경희대학교는 뭐 파울을 해도 되고 네. 뭘 해도 지금 상관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지 않은 연장전에 갈 수 있는 또 네. 설마요. 네. 설마요. 네. 네. 사실 뭐 그래야 게임이 재밌어지긴 하거든요. 네. 네. 또 극적인 게 또 스포츠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네. 저희가 또 연장 가면 재밌긴 한데 또 네. 반대로 또 얘기가 또 재밌어서 제가 그렇죠.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초 남았습니다. 자, 손 지금 지키고 있고요. 자, 손에 걸렸는데요.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자, 마지막 아웃오브바운즈에서 네. 이 경희대 선수가 손을 툭 치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렇죠. 그 작전 시간 항의를 네. 하면서 준비했었던 써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이 나네요.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76-73 아. 석점차 신승을 거두는 경희대학교 네. 5승째를 챙기고요. 아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도 이 경희대학교에 지면서 네. 이번 시즌 두 번 맞대결 모두 다 내주고 맙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경희대학교 오늘 승리를 하면서 또 시즌 운영에 상당히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요. 성균관대도 네. 이제 오늘 승리한다면 5할 승률을 맞출 수 있었는데 2승 4패가 되고 말았거든요. 참 아쉬운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아쉽게 네, 전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양 팀 감독이 4쿼터에 상당히 그렇죠, 네. 예,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4쿼터였는데 어쨌든 승부는 났고 네. 또 어려운 경기 속에서 네. 두 팀이 그 어려운 상황 좀 안 맞는 상황을 이겨내고자 상당히 노력을 그렇죠. 많이 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승부가 났습니다. 네. 76-73. 아마 김현구 감독을 지금 만나보면 뭐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저희가 승장 김현구 감독 그리고 손 선수 인터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승장 김현구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선승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미래의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2라운드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함께 하셨습니다. 참 경기 재미있기도 했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승장 그 어려움을 이겨낸 김영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고객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 승리하셨긴 했지만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우리 준환이 찬호가 벗겨져 얼마 안 됐고 또 세우니까 발목이 좀 괜찮다가 오는 것 얼마 안 됐고요. 김준환 선수는 지금 수술해서 지금 병원했고 그래서 팀 자체가 조금 높이에서 좀 깔려서 있었고 그런데 애들이 위기 상황에서 저기 지네들끼리 본인들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서 일단은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신 경희대 이기는 경기 다 이렇게 이기는데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선수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선수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모든 게임이 쉽게 이긴 경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경기를 쉽지 않은 경기를 다 이겨줘서 감사하고요. 또 선수들이 높이 차 있어서 리바운드에서 지지 않고 저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선수들 참 이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턴오버도 좀 많았고 네. 그리고 또 펄스로 원래 4명이나 주전 선수가 걸렸는데 그걸 또 이겨내셨어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선수들에게 좀 당부하셨던 게 있는지 대비를 하셨는지. 파울 트러블 걸려서 작전 타임이 이루어졌을 때 파울에 우리 뛸 선수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비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했었고요. 애들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비한 게 애들이 얘기한 게 들으셨는지 안 들으세요? 예, 오히려 이 파울 트러블이 4명이 되면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자, 어려운 경기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네. 하나하나 지금 헤쳐가는 그런 경기들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죠. 팬들에게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 오면 좀 재밌습니다. 많이 와서 좀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선수들 승리할 때까지 또 끝까지 갈 테니까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앙 경희대학교의 김영국 감독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국 감독의 인터뷰. 선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경기 저희가 순 선수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 한 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권혁준 선수를 옆에 모셨는데요. 자, 권혁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승리 축하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파울 4개를 잘 극복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감독님께도 물론 들었지만 어떻게 잘 버텨내셨습니까? 3쿼터 중반쯤에 제가 4파울을 보면서 좀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많이 버티고 그랬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하던 대로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했던 게 좀 좋은 결과였을 것 같아요. 예. 또 상대 압박 수비 상당히 거센 성균관대학교인데 그 수비를 뚫어내는데 우리 권혁준 선수의 역할이 컸어요. 오늘 경기 전에 좀 대비를 하고 나왔나요? 네, 그 항상 상대랑 하면은 3쿼터까지 잘하다가 4쿼터에 프레스에 말려가지고 그 상대 앞선들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좀 대비를 했는데 오늘 좀 거기 대비했던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감독님에게도 또 물어봤지만 선수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잖아요. 예, 이게 뭐 중간고사 영향, 좀 시험을 많이 시험 때문에 좀 많이 쉬어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간고사 휴식기 하면서 이제 텀이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시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경기 볼 거여가지고 좀 그래서 좀 어수선한 것 같지 않았나요? 끝까지 잘해서 이겨서 기분 좋게. 자, 이렇게 어려운 경기 계속 승리해 나가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경희대만의 원동력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준하이도 나가는 아파서 나가는 바람에 높이가 더 낮아졌는데 저희가 작은 만큼 또 다 같이 리바운드에 신경 써서 했던 게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준하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이긴 소감은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가겠는지 중요하잖아요 역할이. 네, 그럼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음 주 한양대 경기부터 다시 준비해서 계속 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의 주역 권혁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경기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양팀 승장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어떻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을 제가 계속했어요. 턴오버 그리고 반칙, 예, 그리고 또 어렵게 이기는 그 원동력, 이게 지금 경희대 키워드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는 스피드 그리고 그들이 그 세 명의 제가 넘치는 가드가 갖고 있는 센스를 가지고 2점 차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 한국가대는 또 조직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리벤지 매치 실패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두 팀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렇죠. 또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두 팀 오늘 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대학농구 리그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이상백 배도 또 18, 19, 20 네, 이렇게 3일 또 마련돼 있잖아요. 잠시 그 얘기만 살짝 하고 마무리하죠. 네, 그 작년에 6전 전패를 당했던 리벤지 매치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분명히 오늘은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상비군 여대를 운영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겁니다.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리그뿐 아니라 이상백배 롱국 이상백배 대회까지 계속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중계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더운 말씀의 김우석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